감자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어유. 이거 이제 하지 때 되면 캐 먹는데. 야, 감자 많이 심어. 우리 강원도 산골은 평창 이쪽 오대산 자락은 깨끗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공기도 좋고 여름에도 아침에 밤으로요 추워요 추워. 뭐 그리고 모기가 없어요. 모기 진짜 여기 오대산에 그 좋은 점이 공기가 청량하고 물이 좋고 여름에 모기가 없고 시원하고 기타 등등등등 많아요. 좋은 점이 여기는 파입니다. 파 파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어우 집 소리가 저 앞에 길에 무슨 도로 수리 보수 작업하느라고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 집이 그 아주 옛날에 굉장히 잘 지은 집이라고 그래요. 동네 분이 말씀하는데 소장사가 살았던 집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분이 이제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이렇게 인수를 해서 집을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수리 리모델링이라 해야 되나 수리를 하거든요. 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하고 자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게 아주 이렇게 운치 있게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수리를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이 집이 지금부터 수리를 해서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서 남기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담이 이렇지 않, 아니, 돌은 돌담이었는데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주변 정리도 좀 하고 돌담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여기가. 그래갖고 이렇게 수리를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좋아요. 교통. 여기서 고속도로 입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보고도 이제 뭐 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런 산 밑에 이렇게 옛날 집이나 이런 집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해서 살고 싶다고. 근데 이런 집을 찾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은 아주 진짜 자연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마침 이 집을 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지금 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집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산하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집이 사연이 있잖아요. 이 소장사 하던 분인데 부인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이죠. 옛날 부인이 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부인이 셋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집에 같이 살았답니다. 저 위에 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니 그 부인이 세 사람인데 같이 이웃에 전부 같이 살았다니 그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돌담도 이렇게 쌓으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돌담이 이게 지금 지형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게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교통이 좋아요. 지금 낮이라고 차들이 저렇게 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차들이 거의 여기 안 다네요. 거의 옛날 집 치고는 굉장히 잘 지은 집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 들어가서 집을 보면 알겠지만 옛날 집 치고는 굉장히 잘 지은 집이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마당이 넓어요. 그 주먹나무가 있네. 주먹나무 심어놨습니다. 주먹나무. 집이 이렇게 보면 반듯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 이게 뭐 벌써 뭐 80년이 훨 지났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집을 지었으면 잘 지은 거죠.
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무가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반듯합니다. 반듯해요. 이건 이게 옛날 주걱이잖아요. 나무 주걱. 아, 주걱입니다. 주걱. 뭐 매주 쓰고 이럴 때도 쓰고 나무 주걱이 있습니다. 회를 벌렀나? 아주 진짜 옛날 그때 당시에 지은 집 치고는 굉장히 잘 지은 집이죠. 근데 여기는 이게 집을 이렇게 수리를 다 하고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지금 이 상태로만 해도 엄청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행랑채 같은데 하여튼 부인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셋이 살았다니 뭐. 아주 깨끗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청한 아주 참 그런 수행자가 머무는 토굴 그런 느낌입니다. 저 뒤에 담도 지금 요 집 주위를 이렇게 다 담으로 지금 볼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게 완성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행랑채도 좋네. 행랑채도 좋고. 진짜 이런 집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집은. 저쪽 뒤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쪽, 그게 주변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집이 굉장히 커 보여요. 보이고 여기는 행랑채 같은데 세월이 흘러 그래도 이렇게 문살 보면은 옛날에 지은 집이잖아요. 문살 보면 옛날에 지은 집. 담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이뻐요. 돌담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 수리를 하시는 분도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거든. 솔직하고. 예, 그러니까 집 수리하는 분 성격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뒤에 쪽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함석 지붕이 아니었는데, 아, 세월이 흘러갖고 이렇습니다. 오. 덜렁덜렁한다, 갑자기. 어우, 뒤도 넓네. 넓어요. 그게 옛날 이 정도면 잘 사는 집이지. 옛날에 이 정도면 잘 사는 집입니다, 아주. 저는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게 저기 돌담. 이 집 뒤로 돌담을 저렇게 쫙 쌌잖아요. 저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돌담이. 이제 내용 이제부터 내용 중요해. 여기가 본집이란 말이야. 밑에 그 큰 집. 예, 예. 여기 본처 살고 옛날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아, 본처라면 원래 뭐 마누라, 와이프. 마누라, 첫 번째. 그 옆에 한 300m 한 300m 떨어졌나? 예. 거기 둘째 살고. 뭐 그러면 마누라가 둘이 옆에 살았다는 얘기 아니, 아닙니까? 글쎄 더 얘기 들어봐. 거기서 한 50m 떨어진데 셋째가 사는 거야. 뭐요? 그럼 뭐 1, 2, 3까지 있었네. 한 땅덩어리 안에 예? 세 명을 두고 사는 거야. 예? 세 명을. 그 부자였어요. 그래갖고 이 둘째 집이 보면 첫째 집이 제일 크잖아. 예. 그거 둘째 집이 그 다음에 크고 셋째 집이 제일 작아. 그럼 여 부인이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마음 편한 줄 알아요? 첫 번째 부인이 제일 편했겠지.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누가 마음이 제일 불편할 것 같아? 제일 마지막 둘째. 아, 왜 그렇지? 둘째는 첫째 눈치 보고 예. 막둥이 눈치 보고
제일 마음 편한 게 막둥이야. 아... 천방지축이거든. 어? 그래도 어리고 일이니까 이 양반이 많이 봐준단 말이야. 이 양반이. 저 둘째가 가장 힘들었답니다. 옛날 있고 저 살던 뭐 저 아, 꽃 냄새. 그 이 너펀산에는 지금 꽃이 많이 피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산골짜기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꽃 향기가